한국에서 말라리아 치료제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6일 농촌진흥청은 토종 인진숙에서 천연 항말라리아 물질인 아르테미 신인을 추출해서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인진숙은 사철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어린 순을 이용하거나 포기 전체를 말려 염증이나 황달 치료에 사용해 왔습니다. 말라리아 질병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일 3,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경 없는 의사회 MSFF는 말라리아 퇴치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면서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 신예는 말라리아 치료제의 원료로 이용되는 물질로서 이번에 개발된 한국의 생산 기술은 줄기세포 배양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삼 등 뿌리삼을 대량으로 키우던 조직 배양 기술을 향상시켜서 적용한 것입니다. 식물체 대신 아르테미 신예를 생산하는 줄기세포를 영양분이 함유된 액체에 담가 플라스크 등 밀폐 용기에 넣고 최적의 빛과 온도 조건을 유지하면 줄기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아르테미 신예를 체외로 배출합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배양법을 활용해 잎 또는 뿌리털 부위에서 성장하면서 점차 유효물질이 줄어드는 기존 조직 배양 방법의 단점을 보완했던 것입니다. 또한 식물체로부터 직접 추출할 경우 다른 2차 대사 산물들이 섞여서 물질의 순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줄기세포 배양법을 통해 해결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생산량 측면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에 아르테미 신인 함유량이 인진숙 식물체 추출액에 아르테미 신인보다도 3배 이상 많아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지난해 9월 완료했고 농업 실용화 재단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토종 자원과 생명공학 기술로 더욱 유용한 바이오 소재 개발과 발굴 기술이 이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주요 53개국을 대상으로 자체 집계 결과를 분석해서 보도했는데요. 한 달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한 달간 사망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백신 접종률, 봉쇄 강도, 경제 성장률 전망 등 11개 항목을 평가해서 회복력 지수를 집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 초 8위에 랭크를 했던 한국은 지난 3월 6위로 올라선 이후 이번 달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호주도 3위 자리를 유지했고 빠른 백신 접종으로 하루 수만 명대에서 수십 명대로 줄인 이스라엘이 대만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에 뒤이어 7위 일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핀란드, 홍콩, 베트남, 중국, 태국, 덴마크, 노르웨이 순입니다. 가장 회복력이 빠른 나라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11월부터 1위를 차지해온 뉴질랜드는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서 2위로 밀렸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역 감염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률이 19.4%로 뉴질랜드보다 1.9%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보다도 점수를 잘 받은 나라는 이 같은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대만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인구가 적고 섬나라로 격리가 비교적 쉬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6위 성적은 탁월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분석 기준에 백신 접종률이 포함된 만큼 아직 확진자 수는 많지만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4계단 상승한 17위, 영국은 18위에 랭크됐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4월 집계에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백신 접종만으로는 팬데믹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와 칠레처럼 백신을 많이 맞았지만 감염이 오히려 증가해서 순위 밖으로 밀려난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하위 국가인 5개국은 브라질과 폴란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란 순으로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는 인도는 30위 이하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인도 등 가난한 나라들에는 충분한 양이 접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전 세계 감염 수준을 신기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일본보다 코로나 방역에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일상화된 신용카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글을 내놓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처를 추적해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와 지역을 파악하고
동선이 겹친 밀접, 접촉자 분류도 용이해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27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17명으로 인구가 일본의 절반인 약 5,2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다고 전했습니다. 아와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27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총 1820명으로 100만 명 당 35명 수준이며 일본의 사망자 수는 9,972명으로 인구 100만 명 당 코로나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한국의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 경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로 탈 현금을 꼽으면서 한국에서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쇼핑과 대중교통, 스마트폰, 신용카드를 대부분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 기록과 스마트폰 위치 정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서 보건당국은 확진자 이동 경로를 특정해 접촉자를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철저히 감시한 덕분에 한국은 지난해 가을까지 1일 신규 확진자를 두 자릿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5일 기준 한국의 성인 백신 1회 접종률은 4.42%, 일본은 1.4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1년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적인 충격 최소화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29일 컨트리 포커스를 통해서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여건, 펀더멘털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히며 효과적인 방역 정책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감염률을 기록했고 재정 지원과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으로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0% 감소에 그치며 주요 G20 20개국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 중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에 힘입어 수출이 반등했고 기업 투자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화와 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 안전망 강화 외에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강화, 여성, 청소년, 노인 불평 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러면서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및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과 그린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탄소 가격제 강화로 투자 유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